안녕하세요. 워너골프의 김현우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우두를 정말 잘 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정말이라는 말이 들어간 이유는 너무나도 지금 현재 많은 영상들과 정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의 어떠한 경험과 이야기, 그리고 제가 우두를 잘 치기 위해서 노력했던 노하우와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드를 먼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롱홀에서 남성분들은 우두를 잡고 여성분들은 세컨샷 지점에서 우두를 잡죠. 그럴 때 카트에서 이제 딱 내립니다. 내려서 200이 남았어요 또는 230이 남았어요 그러면 씩씩하게 3번 우두, 내가 치고자 하는 클럽 하나만 뽑아서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클럽은 3번 우드 그리고 라이가 안 좋을 경우에 사용할 클럽 하나를 더 여분을 뽑아 가셔야 합니다. 공 앞에 딱 쓰면 생각보다 볼의 위치가 안 좋을 수도 있고 볼의 위치가 묻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무조건 거리가 많이 남았으니까 나는 이 클럽을 써야 해가 아니라, 라이가 안 좋다면 보다 로프트 클럽이 누워있고 보다 치기 쉬운 클럽을 사용하는 게 훨씬 확률이 높다는 거죠. 많이 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그 클럽을 딱 사용하실 필요는 없어요. 거리에 맞는. 오히려 아이언을 치셔도 좋고요. 유틸리티를 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세컨샷을 치러 갔을 때는 클럽의 여분을 하나 더 챙기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이야기해드리면, 이거는 생각보다 조금 기분이 상하실 수가 있는데 나의 실력을 파악하자라는 거예요. 85개 이상 치시는 골퍼분들이라면 저는 개인적으로 3번 우드는 집에 갖다 놓아라 라고 강하게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3번 우드를 치나 5번 우드를 치나 거리 차이는 크게 없을 겁니다. 왜? 100개 이상 90개 치시는 분들한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클럽이 길고 로프트 클럽의 각도가 많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클럽 볼이 정확히 맞지 않는다면 생각보다 가진 기능을 다 발휘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이야기하자면 오히려 3번 우드보다 5번 우드가 평균적으로 10번을 쳤다고 했을 때 아마추어 기준으로 이야기하면 생각보다 더 많은 비거리가 나간다고 합니다. 3번 우드는 말 그대로 아까 이야기했듯이 클럽이 길고 로프트가 세워져 있기 때문에 제대로 맞지 않는다면 탄도, 볼이 이렇게 뜨는 탄도가 확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는 랜딩 거리가 얼마 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리고 라이가 안 좋은 경우에서도 정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지만 5번 우드나 유틸리티가 된다면 클럽 길이도 짧고 로프트 각도는 누워있지만 오히려 볼이 쉽게 뜨고 라이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좋은 탄도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오히려 3번보다 더 확률적으로 멀리 거리를 내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개 이상 치시는 골퍼 또는 90개, 85개 이상 치시는 골퍼분들은 3번 우드를 과감하게 빼라 이거죠. 여기서 여담을 하나 이야기해드리면, 저는 2분파를 칠 때까지 3번 우드를 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거리가 많이 나가서 3번 우드를 안 친 게 아니라 3번 우드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통 5번 아이언, 라이가 정말 좋으면 3번 아이언을 썼어요. 거리가 정말 많이 안 나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 우드의 미스가 너무나도 크게 나기 때문에 저는 그냥 5번 아이언, 웬만하면 거의 다 5번 아이언을 썼어요. 3번 우드가 잘 맞으면 100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죠. 또는 5번 우드가 잘 맞으면 뭐 이렇게 100 안쪽으로 들어가지만 저는 5번 아이언을 치고 150m 또는 140m의 샷을 치곤 했습니다. 확실하게 알아주셔야 돼요. 골프는 확률 게임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 3번 우드를 쳤을 때 또는 뭐 5번 우드를 쳤을 때 잘 맞을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
물론 연습을 위해서 막 잡으셔도 좋겠지만 정말 좀 중요한 어떠한 게임이라면 내가 10개를 쳤을 때 과연 이게 몇 프로가 잘 맞아서 갈 수 있을까? 아마 3번 우드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제가 보는 아마추어 분들은 30%가 채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5번 우드는 생각보다 조금 더 확률이 높아지겠죠. 짧고 로프트가 높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의 확률을 내가 과연 이거를 잘 칠 수 있을까? 칠 수 없을까? 볼의 위치가 특히 왼쪽 발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가 있는 상황.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3번 우드인데 로프트가 15도입니다. 15도인 상황에서 경사가 20도가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볼이 잘 맞을까요? 볼이 뜨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 우드 유틸리티 아이언 쪽으로 가시는 게 좋아요. 우선 나의 실력, 남들이 모두 다 우드를 잡는다고 해서 같이 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잘 칠 수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셔도 좋지만 85개 이상 치는 분들은 과감하게 5번 우드나 유틸리티를 쳐라.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85개 정도 이하로 친 상태에서 3번 우드를 이제 가지고 와서 치잖아요. 그러면 아 3번 우드는 이 맛이구나. 아 이래서 플레이가 정말 쉽구나 라는 거를 그때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90개, 100개 이상 치시는 분들은 3번 우드를 치나 5번 우드를 치나 뭐 그렇게 막 아 이 채가 거리가 잘 나가는구나 라는 거를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거 두 번째는 나의 실력을 파악하고 그리고 볼 위치에 맞춰서 클럽을 잡자라는 거죠. 나는 꼭 3번 우드를 사용하고 싶다 또는 5번 우드를 잘 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그런 분들은 제가 연습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볼을 30%로 치자라는 거예요. 제가 기존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했고 실제로 많은 선수들이 이 연습을 하곤 하죠. 보통의 이제 3번 우드를 친다 그러면 스피드가 한 이 정도 되겠죠? 백 이런 식으로 볼을 치죠. 그렇지만 30%로 친다 그러면 만약에 우드가 여러분들이 200m가 나간다 그러면 거기에 30%니까 한 60m 이내로만 그러니까 30% 이내로만 가셔도 괜찮습니다. 백스윙에 올라가서 천천히 볼이 많이 뜨질 않아요. 일부러 내가 띄우실 필요도 없습니다. 이렇게 볼을 툭툭 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팟볼이 나셔도 좋고 어떻게 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사실 우드를 잘 칠 수 있는 방법은 우드와 내가 친해지는 거예요. 클럽의 길이와 로프트와 무게, 템포, 타이밍 이런 것들이 친밀해져야 돼요. 그렇지만 얘가 잘 맞을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순 없잖아요. 그리고 씩씩대면서 화를 내면서 막 칠 수도 없고 하루에 한 10분에서 한 20분 정도를 그냥 내가 가지고 노는 겁니다. 똑딱이를 하셔도 좋고 천천히 30%로 볼을 치는 거죠. 얘를 정복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많이 가지고 노세요. 꼭 우드뿐만이 아닙니다. 드라이버를 내가 못 친다 그러면 드라이버를 30%로 치세요. 롱아이언을 못 친다 롱아이언을 30%로 치세요. 천천히 툭툭 툭툭 무조건 60 이상 나가실 거예요. 툭툭 치는 것도 생각보다 여러분들께서 해보시면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볼을 가볍게 치는 훈련을 해보시는 거예요. 이 연습은 보통 프로들이 입스라고 하죠. 드라이버 입스, 드라이버 계속 오비가 난다거나 또는 뭐 우드 같은 경우도 잡았을 때 너무 안 맞는 어떤 슬럼프, 입스 또는 슬럼프가 왔을 때 하는 연습이죠. 또는 마지막으로 이제 부상이 왔을 때 하는 훈련이기도 합니다. 많은 선수들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여담으로 잠깐 이야기를 해드리면 가끔 아마추어 분들이 제가 슬럼프예요. 제가 슬럼프가 왔어요. 입스인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싱글 이상
그러니까 70대 이하 이상이죠. 80개, 90개, 100개 치시는 분들이 슬럼프다, 입스다 이런 말은 안 사용하시는 게 조금 더 올바르다고 볼 수 있어요. 뭐 90개 치는 분이 100개를 쳤다고 해서 슬럼프가 왔어요. 또는 뭐 100개를 치는 분이 110개를 쳐서 85개 치시는 분이 뭐 이렇게 90대를 쳤다. 보통 그런 골퍼분들한테는 그냥 이게 입스나 슬럼프라는 표현을 사용하시면 안 되고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못 치는 거다라고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못 치는 거지 그건 슬럼프나 뭐 입스가 아니에요. 이건 약간 정신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슬럼프라는 말을 아무 곳에서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클럽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많이 가지고 놀아주시는 겁니다. 30%로 툭툭 치면서 말이죠. 그렇다면 이제 이거는 지금 여기에선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연습 방법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릴 건데 제가 훈련했던 거는 여러분들의 연습장에는 이제 바닥이 고무 매트로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고무 매트 이렇게 팡팡한 고무 매트로 되어 있다면 그곳에 물을 이렇게 쫙 뿌리세요. 이 부분에다가. 그래서 아래쪽 이제 솔플레이트라고 하죠. 이 솔플레이트가 바닥을 이렇게 찰싹찰싹 때리는 훈련을 해보세요.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여기에서는 지금 할 수가 없지만 물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전 해보겠습니다. 바닥을 이렇게 바닥을 치는 훈련을 하는 거죠. 빈스윙으로 물을 쫙 뿌리면 이게 손바닥이 쫙 때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우드를 이렇게 클럽의 로프트를 세우면서 때리는 게 아니라 솔플레이트가 바닥 쪽으로 이런 식으로 치면서 이런 소리가 정말 들려요. 제가 다시 한 번 더 백스윙 때릴 때 플레이트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습을 하시고 볼을 치잖아요. 그러면 정말 달라요. 저는 이거의 효과를 정말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궁금하신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볼이 안 뜨지 않나요? 우드는 뭐 클럽 스피드에 따라 다르겠지만 마이너스 1도 또는 뭐 2도 정도 로프트에 따라 다르겠지만 찍어 친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렇게 세워지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클럽에 찍어 치면은 로프트 각도가 무조건 세워져야지 라고 물어보실 수 있어요. 또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그런데 위에서 아래로 클럽이 이렇게 떨어지는 거를 보통 이제 골프에서 이제 어택 앵글이라고 하죠. 클럽이 진행돼서 바닥 쪽으로 치는 걸 이제 어택 앵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볼을 때렸을 때 로프트의 각도, 이 볼이 맞았을 때 로프트의 각도를 이제 다이나믹 로프트라고 하죠. 위에서 아래로 찍는 것과 로프트의 각도는 같지가 않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찍는다고 해도 로프트의 각도는 누울 수도 있고요. 로프트의 각도를 세울 수도 있어요. 찍는다고 해서 무조건 이렇게 로프트의 각도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찍더라도 눕힐 수 있고요. 들어 올리면서도 로프트의 각도, 그러니까 즉 올려친다고 해서 로프트의 각도가 무조건 세워지는 게 아니라 올려치더라도 다이나믹 로프트, 어택 앵글이 뭐 플러스 한 4도, 5도 위에서 올려친다고 하더라도 로프트의 각도는 세울 수가 있어요. 그 부분하고는 별개입니다. 여러분들이 찍어 친다고 해서 무조건 각도가 세워지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손목의 역할이기 때문에 다 다르죠. 찍더라도 이렇게 손목을 클럽을 로프트 각도를 세울 수도 있고요. 또는 눕힐 수도 있습니다. 올려치면서도 충분히 로프트 각도를 세울 수도 있어요. 다이나믹 로프트와 어택 앵글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솔 플레이트를 위에서 아래로 치시고 볼을 칠 때도 어떤 면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아래쪽에 솔 플레이트를 의식하면서 아까 물을 쫙 소리를 냈던 것처럼 쳐주신다면 보다 좋은 우드샷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있는데 이 부분은 그래도 80대 정도 치시는 골퍼분들이 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70대 치시는 골퍼분들이라면 더더욱 좋고요. 저는 이렇게 해서 효과를 봤는데 제가 채를 한번 가지고 올게요.
드라이버입니다. 드라이버. 우드 레슨에서 갑자기 왜 드라이버가 나왔을까요? 노티를 치자라는 거예요. 노티. 노. 말 그대로 노. 티 없이. 티 없이 바닥에 놓고 치는 거예요. 그냥 쳐도 힘든데 어떻게 바닥에 노티를 치냐라고 이렇게 반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물론 심리적인 것도 있고, 어드레스를 했을 때 딱 서보면 뭐 남성분들은 드라이버가 이제 9.5도, 그리고 여성분들은 12.5도 또는 11.5도를 사용하실 거예요. 3번 우드는 보통 한 15도 가량 되잖아요. 쓰면 굉장히 3번 우드보다 위압감이 듭니다. 클럽의 로프트가 너무나도 서 있고 클럽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바로 세게 치라는 게 아니라 그냥 아까 이야기했던 30%로 치는 거를 같이 믹스해 주는 겁니다. 백 이렇게. 뭐 탄도는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볼의 탄도는 잘 나오지 않아요. 어드레스 백스윙 스윙 이렇게. 이렇게 하시다가 한 20분 내지 30분 하다가 3번 우드를 딱 잡아보세요. 그러면 정말 마치 우리가 3번 아이언을 치다가 7번 아이언을 잡은 느낌을 가질 수 있어요. 채도 짧아지면서 페이스면도 굉장히 누워있는 어떠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으로도 3번 우드가 어려운 채가 아니구나. 그리고 이런 볼을 쉽게 다룰 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이제 이게 만약에 익숙해졌다면 실제로 드라이버를 놓고 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바닥에 놓고 칠 수 있습니다. 다시. 저도 처음부터 노티를 잘 쳤던 거는 아니고요. 우드 때문에, 우드를 잘 치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바닥에 놓고 쳤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방법, 제가 오늘 이야기해드린 방법을 가지고 연습을 하시면 정말 우드를 잘 다룰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 김현우 프로였습니다.